원래 연애를 글로 배운 놈들이 한 번 불 붙으면 난리가 난다니까? 반준호 지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반준호가 날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너 좋아하면 뭐? 내가 너 좋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좋아해 너. 잠깐. 야, 이순정, 너 울어? 넌 때문에 그러던 애, 이 바보야. 야, 네가 울어버리면 어떡해? 다 울었냐? 좋아해 너를. 너 좋아한다고. 지금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한 건데. 종례 시간 다 됐다. 나 먼저 갈게. 야, 순정. 나 우리 집 가고 있는 건데? 야. 왜? 근데 너 대답은 언제 줄 거야? 무슨 대답?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야! 어때? 중학생 온 거 누구 좋아하면 안 되냐? 몰라. 아, 야! 야, 이순정! 쫓겨났냐? 네가 여기 왜 있어? 공부하다 잠깐 책 읽으러 나왔다. 왜? 아, 그래? 오밤중에 웬 책을 읽고 난리야. 책 많이 읽어라. 고백한 건 난데 왜 네가 피하냐? 내가 언제 피했다고 그러냐? 그냥 있어. 누나 잠들면 그때 들어가. 내일 놀러 갈래? 어? 놀러 가자. 주말인데. 아. 어. 맛있다, 엄마. 그렇지? 많이 먹어? 귀여워. 반준호, 무슨 가족나들이 왔냐? 내가 너랑 놀러간다고 하니까 엄마랑 이모가 따라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말리냐? 말렸어야지. 아, 우리 준호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 이그. 아, 공기가 너무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근데 순진이는?
아침 일찍 나갔어. 요즘에 걔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 그럼 준호랑 순정이랑 둘이 데이트하는데 우리가 눈치 없이 낀 건가? 아이고, 야, 조심 좀 해. 고마워. 근데 오늘 햇볕이 좀 따가운 거 같지 않아? 선글라스를 일단 좀 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엄마, 응? 가방에 선크림도 있어? 있지, 줄까? 어. 응. 여깄다. 계속 좀 껴줘야 돼. 왜? 너 바르라고. 됐어, 너나 많이 바르세요. 얼굴 타잖아, 내가 발라줘? 야, 좀! 에이, 그냥 챙겨줘도 뭐라 그래. 아, 너 안 바를 거면 엄마나 줘, 나나 바르게. 자. 어디 가? 음료수 사러 간다 왜? 여기 있어, 내가 사올게. 아들, 그럼 가는 김에 맛있는 것도 좀 사와. 어? 그래, 잘 갔다. 순정아, 준호 좀 작작 부려 먹어라. 내가 뭘. 반준호 걔 이상한 것 같아. 왜? 또 너한테 고백했어? 나한테 엄청 잘해줘. 물도 챙겨주고 선크림도 챙겨주고. 지금은 나 대신 슈퍼도 갔어. 준호가 너 좋아하는 거 진짠가 봐. 원래 연애를 글로 배운 놈들이 한번 불붙으면 난리가 난다니까. 반준호 지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반준호가 날 좋아한다고? 나도 100% 동감. 근데 순정아, 너 유학은 어떻게 됐어? 안 가는 거지? 맞다, 유학. 그거 말해야 되는데.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맞지? 고마워. 야, 반준호. 있잖아. 선생님, 저 수교 돌아다녀. 좀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자스! 이겼다! 나이스! 아, 나 왜 맨날 지냐? 넌 이 형님에게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 야, 니들 뭐 게임에 목숨 걸었냐? 누가 이기든 지든 뭔 상관이냐? 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왜 떠나요, 왜? 이것도 다 운명이다. 유나 선배한테 이야기했어요? 선배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참! 걔 어떻게 된 이순정? 이순정 걔 유학 가는 거래 안 가는 거래? 아마 안 갈걸요? 야, 유학 반대 프로젝트 그거 성공하지 않았냐? 별 말 없는 거 보니까 성공했나 보네. 그지? 이순정 걔가 반준호 곁을 떠날 리가 없지. 야, 걔네 둘이고 사귄다 해 내 모든 것을 건다. 에이,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아니라니까. 야, 딱 보면 모르냐? 맞아, 요즘 둘이 심상치가 않아. 냄새가 나 아주. 아이, 그래도 걔네는 14년 지기 친구잖아. 완전 절친, 베프. 아유, 아, 나 진짜 이 답답한 놈. 야, 내기할래? 아, 해요, 해. 아,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짤, 짤. 가, 저 좀, 그 학생들과 좀 시끄러. 줄게. 선생님? 아, 니들이구나. 아, 여기 웬 일이냐? 쌤! 쌤도 겜방 다녀요? 근데, 그 게임은 무슨, 그, 선생님은 아주 이 중요한 자료를, 선생님이. 대박. 아이, 게임 알았구나. 쌤, 저랑 하실래요? 됐고, 어? 니들 그, 내일 늦지 마, 어? 아침 10시에 그 이론 체크할 거야, 알겠지? 어? 아, 맞다. 아, 저희 내일 방송 소풍 가죠. 완전 기대돼요. 그렇지. 놀이공원 간다, 놀이공원. 자, 선생님 아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 만난 그 비밀이다. 아, 당연하죠. 어? 네. 자, 화이팅! 자! 먼저 보세요.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괜찮아요. 전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돼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되게 잘생겼네. 저 사람도 유학 가나? 여보세요? 나 책 보러 왔는데 잠깐만. 나 유. 어? 나 유.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 그거 엄청 재밌더라. 빨리 와. 됐어. 다시 저기로 가봐. 또 해? 빨리 가. 어머. 아이고 진짜. 아니, 아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글쎄? 응? 동영상 찍는 거 같은데? 영상? 응. 아이고, 어쩜 저렇게. 아유. 부르니까 또 냈다가 알려가요? 아유, 신지가 그렇게 좋은가 봐. 그런가? 그러니까 어떡하지? 커밍, 빨리! 됐지? 왜 잘했지? 빨리! 됐지? 이제 좀 만족? 이게 재밌냐? 완전 재밌는데? 아, 오늘 좀 바람이 분다, 샵. 바람이 아주 분다, 샵. 샵 원, 샵 투. 각도의 중요성. 아유, 우리 준호가 순정이랑 놀아주느라 고생이 많다. 왜? 사회적기 노는 거 보기 좋기만 하구만. 그치, 반준호? 아유, 저 못난 지집에 진짜. 아이고. 못나긴. 귀엽기만 하구만. 그치. 아차, 외국 안 가기로 한 거지? 안 가. 비행기 티켓 취소해버렸어. 잘했어. 거기 가면 고생밖에 더해. 그러게 말이야. 걱정 잔뜩 하고 있었는데 안 가기로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 너무 편해. 미국 안 가요? 안 가. 애들만. 만준호! 이거 봐봐. 엄청 웃기지? 한발 오그라들어. 왜? 봐봐! 순정아,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 개봉했더라. 내일 나랑 보러 가자. 애들 오늘 겜방에서 남궁쌤 만났다는데 내일 10시까지 짚어보라고 했대. 내일? 내일 방송부 소풍 가잖아, 놀이공원으로. 아, 맞다. 내일 소풍 가지? 엄청 기다리더니 그새 까먹은 거야? 내일 아침에 같이 출발하는 거다. 언니야, 자? 우리 유학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팔자다. 늦었어. 얼른 자. 우리 유학 가면 앞으로 친구들도 못 만날 테고 준호네랑도 못 만날 테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해. 너를.
유학을 무슨 평생 가냐. 우리 몇 년만 있다 돌아오는 거다. 너무 오바져. 그래도 변하고 자라. 아무튼 인정 머리 없어. 인정 하라고 했다. 야, 왜? 근데 너 대답은 언제 해줄 거야? 무슨 대답?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야!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거기서 대놓고 물어봐? 야, 너 나가! 왜 비계를 던지고 난리야! 아, 안 잘 거면 나가라고! 빨리 안 나가? 너 더 맞을래?